중국 이기 수화 모도 부 판차이군. 한국으로 치면 외국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인민대 부속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 이외의 취미생활을 갖게 함으로써 학업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양한 활동으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남은 시간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엔 특별활동 시간에 익힌 솜씨를 공연 무대에 올리기도 했는데 방송사에선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전문 공연단 못지않은 솜씨를 선보였다. 人大附中的学生呢获得了全面的发展每年都有很多学生考入中国的北京大学清华大学中国人民大学等重点大学也有的学生呢到世界著名大学去留学每个人的潜能是巨大的当他的潜能发挥出来之后甚至可以创造让他自己都感到吃惊的成绩。教育就是要激发学生的潜能，就是要欣赏学生的才华，就是要包容学生的各方面的差异，同时尊重学生，爱护学生，引导学生向着更高的境地迈进。무엇보다 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이다. 중국은 개방개혁 이후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자본주의와 결합한 사립학교들이 엘리트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기초학문인 수학과 과학 수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의 교육정책에 따라 이 수업들은 영어로 진행된다. 외국인 교사가 진행하는 물리학 시간. Distance between the center and the edge of a circle. Small groups. 어려운 과학 수업이지만 영어로 진행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빼어난 학생들. 이런 중국 학생들의 능력에 담당 교사 역시 놀라고 있다. The students here, they work very hard. They do lots of problems. So. The level of the difficulty of the math and science especially is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high school in the United States. 글로벌 인재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어. 딱딱한 암기 위주가 아닌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少了一个A开头。 A开头是什么？Allergy。英语，觉得这是一种工具，就是，因为那个世界在全球化的进程当中，所以我们必须要学英语来使自己不断的提高，来适应这个社会的潮流。所以学英语是必须的，然后我们能从中得到很多的乐趣，而且也能够挑战自己。就像上课这个游戏也非常有意思。 한국의 논술 시험처럼 어문장문 시험이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입시. 주어진 문장을 응용해 글을 써보는 수업인데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정해진 틀 없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때론 교사와 학생 간의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열정적인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한 이유는 학원이 아닌 학교 수업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값비싼 등록금을 내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중국으로 유학 온 정민이도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향한다.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학원에 의지 안 하고 그냥 거의 학교 수업만 받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학원은 안 하고요. 가끔 좀 모자란다 생각할 때 그냥 과외 몇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그 밤에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막 밤까지 있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중국에서도 최근 사교육 붐이 일고 있지만 사립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예습 복습 위주의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공부 노하우.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한 거 이렇게 바로 적은 거예요. 필기를 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책만 보고 그래요. 어문 같은 거 이런 거 외울 게 많아서 표시를 잘 해놓으면 기억에 남아요. 정민이는 어려운 수학 역시 필기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가끔 기억 안 날 때 보면은 그냥 멍해져 있을 때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써놔요. 6년 전 중국으로 유학을 온 정민이. 처음 중국 유학을 결정할 당시 고민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은 명문 사립고등학교